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이 무천 속에서도 네, 저희 리지엔타 첫 번째 썸머버스킹 오늘 첫 번째로 개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비 오는 날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저희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많은 무대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다들 기대하고 계시죠? 네. 아, 저희는 또 이렇게 저희를 많이 응원해주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또 요즘에 ICU가 컴백 준비로 요즘 굉장히 바빠요. 스케줄도 많고요. 아, 지금 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ICU 네이버 꼭 검색을 해주셔서 이번에 활동하고 있는, 아, 활동이 끝났지만 요즘에도 열심히 공연하고 있는 큐피트랑 룩앳미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큐피트 들려드릴게요. 하실 거죠? 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ICU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ICU의 사랑둥이 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ICU의 하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CU의 언제나 예쁜 나예입니다. 나예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ICU 막내 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무대를 하고 있는 게 처음 보신 분들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룩앳미, 아, 두 번째 타이틀 앨범 룩앳미 뮤직비디오에 10만 공연을 걸었어요. 저는 소녀세상의 리더와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한결같은 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녀세상에서 리드보컬을 맡고 있는 불타는 파이리 카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알아? 소녀세상의 비타민 아라입니다. 네, 그럼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둘, 셋, Let's get it, 아이쿠. 안녕하세요, ICU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ICU로서 무대를 이렇게 하다가 왜 대체 얘네가 둘만 또 나왔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 리즈엔터에서 새로운 그룹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 소녀세상 친구들이 이번에 데뷔를 하게 되었어요. 그 앨범에 저와 나예가 함께 참여를 해서 앨범을 발매를 했고요. 정말 얼마 전에, 저번주였나요? 저번주에 저희가 심플리 케이팝이라는 음악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라푼젤 무대를 보여드렸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실까요? 네! 저희가 정말 활발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앞으로도 계속 방송 열심히 하고 이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예정이니까요. 저희 소녀세상 그리고 ICU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 저희의 첫 번째 앨범인 라푼젤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어때요? 좋았나요? 네! 저희 대박난 아이들입니다. 자, 리즈 내에서 텐션이 가장 높은 팀이에요. 가장 높은 언니들. 갑자기 굳이? 네, 굳이. 아, 그렇구나. 네, 텐션이 가장 높은 팀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리메이크하는 곡들, 공연하는 곡들이 다 리즈 내에서 가장 신나는 곡들이에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비도 오고 여러분들 살짝 힘드실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서 계시지만 우산들 들고 있고 하지만 가만히 계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반응이